안녕하세요. 요즘 핫한 웹툰을 소개해주는 요아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남성향이 짙은 웹툰만 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웹툰을 보고 제 편견을 깨부신 작품이 있었는데요. 바로 공포게임 메이드로 살아남기였습니다. 짤막한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플레이하던 공포게임 팔찌그라프 백작가의 살인자 속에 들어가게 된 주인공은 힐다라는 힘없는 하녀에게 빙의하게 됩니다. 그녀는 공포게임 속 주인공이자 병약한 도련님인 아드리안이 사실 인간의 몸에 들어간 악마이자 살인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를 필사적으로 피하게 되죠. 하지만 그에게 약을 주는 일을 담당하게 된 힐다는 아드리안과 마주치게 되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하게 되는데 사람을 죽여야만 본래의 힘을 회복하는 악마 아드리안과 그걸 막고자 노력하는 힐다, 그 안에서 피어나는 로맨스까지, 그리고 역대급 작화가 선사하는 공포스러운 무드가 전반적인 스토리 진행에 있어 가미를 더해줬던 것 같습니다. 보통 흔한 로판이라고 하면 무서워봤자 홀로 북부에 간다거나 몬스터가 나타나 이를 처리한다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작품은 아예 본격적으로 공포게임 속에 빙의했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진심으로 읽으면서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독자도 공포게임에 들어간 듯한 공포와 긴장감을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로판 작품. 그럼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 작품을 추천드릴까요? 첫 번째, 원작 일러스트 작가 신시연님이 웹툰 작화를 맡아주셨는데 작화가 곧 개연성이라는 말이 있죠. 주인공들의 외형도 너무 마음에 들었지만 공포게임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듯 간간이 등장하는 무서운 장면들에 대한 묘사가 정말 훌륭했습니다. 살인마나 공포영화 특유의 스산하고 캄캄한 공간 속에 갇혀있는 기분을 받았으며 눈동자가 돌아가는 표현이나 갑자기 무섭게 변하는 주인공의 표현들이 너무 잘 나타났고 이 작품이 공포와 로판이 섞인 장르임을 다시금 떠오르게 해준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믹과 시리어스를 넘나드는 탁월한 완급 조절. 가벼운 분위기로 진행되는 것 같지만 로맨 스릴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신분 차이에다가 종족 차이까지 있는 두 사람이 다정 집착남, 직진 엉뚱녀 조합으로 진화하기까지 긴장감 있는 전개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공포 그 자체였지만 힐다의 마음속에서는 조금씩 연민이 사랑으로 바뀌고 있었던 점이 설렘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틈틈이 등장하는 웃음 포인트와 귀여운 게임 버전 2D 캐릭터. 일단 공매살은 전반적으로 공포, 스릴러 장르의 긴장감이 내재되어 있지만 틈틈이 개그 요소들이 있어서 잠시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독자들이 편안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이곳이 게임 속임을 알 수 있는 게임적 표현들도 정말 귀엽고 인상 깊었죠. 힐다가 도트 버전의 2D 캐릭터로 그려지기도 하고 퀘스트를 받아 일을 하기도 하는데 이들이 아기자기한 작가님의 그림체와 만나며 더욱 깜찍하게 표현되어 개인적으로 작품 내 매력적인 포인트로 느껴졌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완벽한 떡밥 회수와 튼튼한 전개였습니다. 전반적인 스토리가 여타 작품과 달라 정말 흥미로웠고 그림체나 캐릭터성도 한쪽으로만 기울지 않아 균형감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요소를 다 갖춘 작품, 오싹한 분위기와 광기 어린 사랑을 보고 싶다면 꼭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말에 단행본도 출시된다고 하니 웹툰과 단행본 모두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공포게임 메이드로 살아남기를 다시 한번 추천드리며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